Tasty Lover。はい、女性新チャンネルケースアラバーズ、司会進行の女性新副編集長の田原明です。今回はですね、何と言いましても、今年最大の話題作になっています、ドラマ相続者たちのですね、主演をされました角瀬さんに来ていただきました。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。皆さんこんにちは、角瀬です。お願いします。本日は角瀬です。우선 너무 기쁘고요. 실은 제가 이제 엊그제 상을 받고 네, 오늘 바로 일본으로 넘어온 거였어요. 굉장히 좀 실감, 이렇게 드라마가 끝나자마자 한국이 아닌 해외에서 또 상을 받는다는 게 굉장히 의미 있었던 것 같고요. 아직도 솔직히 방송이 끝났다는 게 잘 실감이 나지 않아서 네,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셔서 너무 기뻤습니다. 너무 재밌었어요. 정말로 고등학생으로 다시 돌아간 기분이었고, 학교 다닐 때 조금 더 친구들하고 재밌게 놀 걸 이런 생각도 굉장히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. 찍는 내내. 미국에서 촬영했던 게 좀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아요. 뭐 해안가 도로 달릴 때 이제 저 멀리서부터 달려오는 건데 카메라 안 잡힐 때는 엄청 신나게 정말 바람을 가르면서 달리다가 또 촬영할 때 또 진지하게 촬영하기도 하고 또 컷하면 또 이렇게 바람 쐬면서 또 운전도 하고 막 했었는데 그런 정말 캘리포니아의 굉장히 따뜻하고 시원한 날씨가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아요. 상속자들의 가장 큰 매력은 아이와 어른의 그 중간 경계에 굉장히 그런 아슬아슬함이었던 것 같아요. 기회가 된다면 팬미팅 때 또 다양한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정확하게 방송 날짜가 아직 잡혀지는 않았지만 상속자들이 조만간 여러분들을 찾아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정말 18살의 소년과 소녀들의 정말 그 고등학생들의 치열하고 격정적이고 섹시한 그런 사악 멜로를 보실 수 있을 테니까요. 기대 많이 해주시고 많은 관심과 사랑, 응원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はい、今日は角瀬さんに来ていただきました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。